청소 굉장히 많이 했었어. 오케이, 청소 인정. 청소기 많이 했었으니까, 많이 청소를 했으니까. 리빙박스? 집에 리빙박스가 있나? 나는 리빙박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네? 지워요. 화장지? 매번 매번 사용하지. 오케이, 남겨요. 쓰레기통? 사용해. 오케이. 건조대 사용해. 리빙박스를 제외하고 청소기, 화장지, 쓰레기통, 건조대를 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불편했지, 뭐가 제일 힘들었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쓰레기통? 집에 있는데? 많이 사용해본 것 같진 않아. 그럼 쓰레기통 지워요. 빨래? 빨래는 많이 했어. 매일 거의 해. 건조대 맨날 맨날 사용해. 오케이. 요거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기? 청소도 매일매일 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는 게 일이야. 청소기 살립니다. 화장지? 화장실을 어떨 때 써봤지 내가? 그냥 화장실에 휴지 정도만 끝? 어휴, 그럼 이건 별로 얘기거리가 없겠네. 청소기와 건조대가 낫겠죠. 그러면은 이 청소기와 건조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청소기와 건조대는 둘 중에 어떤 게 내가 에피소드가 많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 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점. 가령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나는 상품을 손에 들고선 이렇게 보여주는 핸들링이 약해. 그러면은 둘 중에 핸들링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을 골라야겠죠. 청소기? 건조대? 어떤 게 핸들링이 덜 들어갈까요? 현장에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있을까요? 현장에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핸들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안 가지고 가고도 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기나 건조기 중에서 나의 약점이 덜 보이는 상품을 골라주는, 이런 형태로 가주는 게 나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어떤 상품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남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나의 장점은 뭔가를 보는 겁니다. 나는 딱 봤을 때 금융과 가전처럼 생겼어. 하지만 나는 굉장히 유쾌하게, 우습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야. 그렇다면 그쪽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단순히 이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가 곧 시작이 될 텐데, 카메라 테스트 PT 시험에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